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양조사관입니다. 먼저 클릭해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VAR 판독은 바로 최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달앱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래상 지인남용 행위로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요기요는 국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앱이라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기요가 받은 과징금의 액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과징금은 도대체 어디에다 쓰이는 거냐 라는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요기요 사건을 담당했던 공정위 직원을 직접 찾아가서 사건 VAR 판독을 해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에 근무하는 한윤숙 사무관입니다. 요기요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요기요 앱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요기요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앱에서 노출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고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에서 제지한 건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목록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을 시켜 놓았었습니다. 주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리스트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네. 계약 해지라는 건 시정되지 않는다, 불이행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계약을 해지를 해서 본인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조사가 시작됐는지. 요기요를 통해서 치킨을 판매하시던 사장님이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라는 명목하에 이제 판매하는 가격에도 간섭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소비자들한테 주는 소스라든지 아니면 콜라 이런 음료수인 서비스 품목에도 간섭을 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라는 내용도 저희 위원회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중에 하나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그리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중에서도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제재를 하였습니다.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간에 원활하게 의사소통하셔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좀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거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규정을 하고 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이 배달앱 요기요가 거래 상대방인 배달 음식점들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가 있냐, 이 시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점과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 위원회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반으로 이용 행태를 파악을 했고요. 요기요가 배달앱 시장에서 2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점, 그리고 배달 음식점 입장에서는 요기요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절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모두 면밀히 검토 후에 거래상 지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요기요는 업체에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하였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요기요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가 보상제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 행위의 과징금이 왜 4억 6,800만 원으로 정해졌는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과징금 4억 6,800만 원은 적은 거 아니냐? 이럴 거면 또 이런 행위를 반복할 수도 있고 관련 매출액이 산정되지 않는 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요기요와 관련된 경우인데요. 저희가 정액 과징금이라고 해서 이제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억 원 이하로 부과 가능합니다. 지금 요기요 건은 4억 6,80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대 5억 원에 거의 맞닿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낮은 수준의 처벌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의 거의 최대치를 부과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징금만 부과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조치가 있었나요? 네, 과징금과 함께 향후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향후에 이와 같은 행위를 재발하지 말라는 명령을 같이 나가고요. 만약 요기요가 저희의 명령을 어기고 동일한 행위를 재발하게 되면 저희는 요건을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똑같은 행위를 두 번 다시 할 수 없게끔 하는 명령이 같이 나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건을 보시고 아마 유사한 업종이 되시거나 비슷한 규모의 사업자라고 하면 아마 이제 나도 주의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과징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고에
납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예산을 짜서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절대 저희 위원회나 저희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공정위는 6.25의 법에서 정해진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같은 위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검찰에 바로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고 하니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한번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를 입증을 해서 처분을 한 건이 이번이 최초 사례입니다.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경쟁하시는 가운데 저희 위원회가 혹시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늘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가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사건과 이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으로 계속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